네,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공지한 지 하루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반년 전이죠. 5월 달에 제가 이제 여기 왔었는데, 그때 아마 여기 오신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기회에 또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 서면 먹자골목, 그리고 또 오늘 아침은 자갈치 시장 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따뜻하게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죠. 4년 전 생각해 보시면,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정치 경험이 적은 무명의 흑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됐고, 저와 나이 차가 한살 차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랑 비슷한 사람인데 이번에 재선이 되는 것들을 봤죠. 왜 그렇게 또 그때 4년 전도 되고 이번도 됐을까?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변화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 구호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 선거 구호. 예, forward, 앞으로. 그말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저기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의료보험 개혁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이 4년간 했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보통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금 정도의 실업률이면 재선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재선이 됐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변화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38일 남았습니다. 38일 후에 선택의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변화할 것인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 선언한 지 세어보니까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벌써고 저한테는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출마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50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나면서 정말 정치를 하기로 결심하기 잘했다, 그런 느낌들이 든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통영에 갔어요. 통영의 동피랑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동피랑이 뭐냐면 동쪽에 있는 그 가파른 비탈, 그게 동피랑이랍니다. 한글이 참 예뻐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을 가보니까 산 꼭대기 달동네여서 시에서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다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논 끝에 마을 전체를 벽화를 그리기로 했답니다. 마을 담 이렇게 담을 따라서. 전국에서 70명 정도 예술가들이 모여서 벽화들을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고 요즘 하루 3,000명씩 구경하러 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 명소가 되고, 시에서도 더 이상 철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 벽을 허물고 자기 집을 카페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익도 생기고,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구나. 그리고 아무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모여서 그런 모습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봤어요. 우선은 생활 속에서의 혁신. 보통 혁신, 이노베이션 하면 젊은 사람, 특권,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 또는 IT 첨단 기술,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혁신은 생활 속의 혁신. 나이 드신 분들, 생활인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모두 다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들을 짜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진짜 혁신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또 그전까지는 사람들끼리 그 서로 잘 몰랐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의 위기 상황에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너무나 친해진 거예요.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복원이 되고 그 따뜻한 마음들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따뜻함을 찾아서 오게 되고, 사람들이 다 서로 그런 것들을 다 느끼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공동체 복원일 수 있겠다. 다들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성장도 성장인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경제성장만 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성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복원, 따뜻한 세상 만들기. 이 세상에서 나와 우리 가족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적이라고 하면, 나의 경쟁자라고 하면, 나와 단순히 물건 거래하는, 주고받는 그런 그 거래 관계에 있다면 세상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공동체다. 마치 IMF 환란 때 금모으기 운동했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고, 월드컵 때 전 국민이 거의 나와서 그 가장 큰 광장에서 모두 다 열렬히 응원을 하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국민들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게 우리 희망이고, 그 강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번 그 아주 어려운 기회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난 50일 동안 이제 저 나름대로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나라의 희망도 보고, 제가 만약에 출마 선언 안 했으면 이런 모습들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따뜻한 그런 50일이었습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답은 국민이 갖고, 잘 이루어진 일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답은 국민이 갖고 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은 단지 정책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제가 아니고 제가 국민에 대해서 저기 뭐 몇백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그걸 찾아보니까 저보다 이야기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랍니다. 근데 답은 국민이 갖고 있다, 이 말 저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정치체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미 얻은 성과도 잃고 새롭게 발생할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누가 했을까요? 그 있잖아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 또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일반 대중은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거짓으로 대하면 납득하지 않는다. 또 대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말은 그 시진핑이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저도 이런 말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미래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격차를 해소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이끌어갈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미래로, 그리고 또 빈부격차 해소, 사회격차 해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들조차도 미래로 그 다음에 격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뒤처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 50일 동안 그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단일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단일화 이야기들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고민이 힘을 합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길까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 정치가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단일화. 뭐가 이기는 거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 상식이 이기는 단일화. 미래로 나아가는 단일화. 그래서 이기는 단일화가 정말로 중요하다. 즉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통해서 이루려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국민이 이기고 상식이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단일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본선에서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관점이죠. 그래야지만이 세상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여당 후보를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가 미래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누가 상식을 복원시킬 수 있고 그런 관점들 어떤 선택이 이제 결국 그러면 결과는 국민이 이기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정치 혁신이 뭐냐, 새 정치가 뭐냐고 이제 저보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지금은 좀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 저는 그게 오히려 저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정치가 도대체 뭐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보다도 새로운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가? 편 가르고 싸우고 줄 세우고 그 모습이 염증을 느꼈죠. 보기에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만 가면 이상하게 바뀌니까. 그리고 막 무슨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추태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실망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 좀 보이지 말고 정치 본연의 모습, 민생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면 그러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잘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혐오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 잘할게요. 이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해왔고 그리고 뭘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반성하고 앞으로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 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죠.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저 말씀드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 지키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경제민주화 부분은 새 후보가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진 않죠.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우선, 아예 지금 그 법으로 만들고 통과시키자. 내가 당선되면 해줄게라고 약속하지 말고, 이미 모든 공약에 비슷한 게 있으면 지금 양쪽 다, 우리 세명다 합하면 전체 국회의원을 전부 그,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법률안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당선되면 해줄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통과시키자. 그 제안을 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뭐 신문 언론에서도 났었는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약속에 대한 그 본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는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 그래서 참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뀌는 거 전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만한 거지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재벌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언제부터 강화됐고 지금까지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왜 지금까지 바꾸려는 개혁 시도가 실패를 했고 또왜더 악화됐는지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실천하지 못할 말들을 했고 실천하지 못할 약속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왜 바꿀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겠죠. 그게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명 중에서 누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후보가 있거나 공약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뀌겠지라는 확신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8대 국회 속기록을 보시면 거기 보면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정치나 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거. 남들은 다 미래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제 다시 더 강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전경련 찾아갔습니다. 혹시 신문 기사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서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 입장만 보이지 마시고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으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도 만약에 그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저희 경제민주화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경제민주화 자체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있게 하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1단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재벌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비정규직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과 공정한 거래들을 하고, 골목 상권 침해하지 않고, 이런 자구 노력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죠. 목적 달성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여전히 그런 쪽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좀더 엄중한 법적인 조치들을 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접근한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목적은 모든 분들 노력하신 만큼 잘 살게 해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 선거가 저는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저를 불러내신 국민들의 생각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는 지난 잘못된 정치의 책임을 묻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낡은 정치로 과거로 돌아갈 건지 또는 새로운 정치로 미래로 나아갈 건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이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굉장히 많이 큰 변화의 흐름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정치가 선택이 된다면 그 정치야말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또는 정치 전문가들만을 위한 또는 기득권을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 그게 사실 정상인데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상화 과정. 작년부터 불어온 여러 가지 그 사회 현상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긴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권이 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을 정치권이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현을 해야만 되는 게 이번 선거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가 되물림되고 가난이 또 되물림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오지 않는 희망이 없는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되어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크게 성공할 수 있고 교육을 잘못 받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그 기회들을 얻어서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말씀들을 지난 50일 동안 만난 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정치권이 여전히 기득권에만 안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인 거죠. 지금도 기득권에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의 현실이고 제가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정확할까? 소수자를 위한 권력의 정치 같습니다. 권력의 정치가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의 정치라는 건 힘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왜 그러냐?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권력의 정치가 연결이 됩니다. 뭐와? 증오와 배제의 정치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국민들이 시야를 돌릴 증오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에 진입을 막고 그런 부분들. 좀더 심한 표현이나 비유도 사실은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 청춘 콘서트 같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하고 나뉘면 거기서 또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이득을 얻는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범인들이 누군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현명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권력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의가 왜곡되고 또 이제 삶과 동떨어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고 국민들의 바람과 실제 정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지금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제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시스템, 구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민의를, 사람들의 생각을, 바람을,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가 이제 그런 쪽이겠죠. 첨예한 갈등의 현장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쌍용 자동차 그 분향소도 갔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현장을 갔었고, 그리고 또그 성남에 그 건설 노동자 인력 시장, 새벽 4시 50분 정도 이렇게 가면 다들 그 추운 데서 줄을 서 계세요. 그날 하루 이제 일당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줄서 계세요. 또 강정마을 또 갔습니다. 첨예한 그런 그 갈등의 현장에 갔는데요. 강정마을만 해도 다른 후보들은 가시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실 다들 난감했을 겁니다. 점수를 얻을 게또 전혀 없기도 하고요. 그 양쪽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강정마을 가겠다고 했을 때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같으면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곳만 또는 점수 따기 좋은 곳만 가는 건 저는 정치 지도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도 사실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풀어드리고 또 동시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정말 풀어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지 한번더 이제 모아서 회의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말씀도 들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되고, 국익의 입장은 뭐고, 주민의 입장은 뭔지, 보통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 국익과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충돌되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힘드시죠.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익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 사이에 충돌되는 그런 갈등의 현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지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만 정작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그 현장에 사시는 국민들은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런 쪽이 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의 현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국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라면 그런 현장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뢰 회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위해서 희생할 때 정부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믿음들을 많이 못 줘왔기 때문에 이제 더 갈등들이 첨예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국가는 결코 국민이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법치국가 말 들어보셨죠? 법치국가가 무슨 뜻일까요? 법치가 뭔가요? 법치. 예, 법이 통치하는 거죠. 옛날에 왕정시대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군주들이 이제 통치했던 국가. 그래서 군주들이 왕이 자기의 그 공권력을 사용해서 군사들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억압을 해도 국민들은 아무런 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가 민주주의로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면서 법치국가가 됐죠. 법이 이제 그 통치를 하는. 그런데 거기서 잘 살펴보시면 왜 법이 이제 법치국가가 됐느냐. 옛날에 왕이 또는 독재자가 국민들을 자기의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막 괴롭혔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법을 만든 이유는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부터,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그래서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쓰이는 경우 많이 보시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그 법치국가라는 이름 하에서 마음대로 그 공권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이제 법치국가가 되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그 잘못했으면 일반 국민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그런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법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이 가진 상황에서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법치국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게또 정상화, 상식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정치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기득권을 위한 권력의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상식의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의 정치라는 건 간단하죠.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제 상식의 정치라는 게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식의 정치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까 그런 저기 권력의 정치라는 게 증오와 대결의 정치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고 상식의 정치라는 거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뭡니까? 협력과 공감의 정치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부정부패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치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상식의 정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풀수 있는 저는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예? 분식? 그또 다른 분은? 예, 빈부격차. 또 다른 분은? 아, 부채. 또? 실업, 자살. 또 있잖아요. 지역격차.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모아봤어요. 제가 참 여기 부산대가 저는 그 감회가 참 깊은 장소인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5월 달에 여기서 강연을 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복지, 정의, 평화를 부산대에서 처음 내놨고, 그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그 책의 기반이 됐어요. 그래서 안철수의 책이 탄생된 실제 장소가 부산대학교 여기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수단들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끝에 결국은 하나로 좁혀졌어요. 격차.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부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간의 격차, 교육 격차, 기회 격차. 그리고 산업계로 눈을 돌려보시면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제 지역 간의 격차, 수도권, 비수도권, 호남, 영남, 이런 격차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또 다른 마이크가 떨어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격차가 존재하고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격차. 그러면 차기 정부는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정부의 가장 큰 1번 순위 국정과제는 격차 해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되시더라도 제발 그게 그 국정과제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차 해소.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정치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서야 격차 해소가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분들도 만나고 서민분들도 만나시면 그러세요. 정치 관심 없다고. 정치 개혁, 그건 나한테 안 와닿는데. 제발 좀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 문제들이 다 격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모든 분들의 요구는 격차 해소입니다. 정치 개혁이 아니고 격차 해소예요. 그런데 격차 해소를 하려면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안철수의 생각 책을 낼 때까지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책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이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고 제가 정치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식의 정치로 바로 거듭나야 된다. 권력의 정치 이 상태로는 도저히 격차 해소는 해결이 될수 없고 상식의 정치의 정치가 이제 격차 해소가 일어나고 여기 지역 격차부터 이 일자리 격차, 학력 격차까지 모든 격차들을 해소될 수 있는 단초는 거기에 있다. 그런 생각에 이제 계속 정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즉 정치개혁도 수단입니다. 격차 해소라는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정치권에 많은 분들이 정치 모르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또 비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도 민생 현장 누비면서 확인을 했죠. 그게 결국은 그분들이 기성 정치권에서 비판하시는 그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개혁적인 일이다라는 확신을 국민들께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제가 출마 선언한 이후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바뀌었느냐? 우선 첫 번째는 박근혜 대세론은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그전에 선거 중에서 정치개혁이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정치개혁을 안 하면 시대에서 뒤처지는 세력이 되니까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민주당은 뭐 물론 지금 공동선언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으면 저는 정말 그 출마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또 이제 네가티브 흑색선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국민들께서 이미 다 그 진실들을 알고 계셔서 네가티브 흑색선전 이런 것들은 이제 믿지를 않으시니까 이제 힘을 못 발휘하는 거죠. 바로 어젠가요? 어제 이제 새누리당에서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뿌렸다고 또 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항의를 하니까 돌아온 대답이, 아,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한 거지.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옛날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랬겠지, 뭐 이런 식의 흑색선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시죠? 네가티브, 뭐 흑색선전 하는 후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걸 모르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출마 선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흑색선전을 안 하겠지만, 그 만약에 정말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상대방이 하면, 그러면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흑색선전, 근거 없는 흑색선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게 참 엄청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반값 선거운동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법 개정이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거 비용이 그 당이나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기 무슨 차량이나 또는 저기 여러 가지들 다 보시면 그게 다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최소한으로 쓰고 아끼면 그게 국민 세금들을 그만큼 저 아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제안을 드렸고, 그건 두분 후보만, 저희는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두분 후보만 결심하면 바로 또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저는 돈을 아끼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이제는 선거를 돈이나 조직으로 하는 시대가 지났으니까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저기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 돈이나 조직을 동원해서,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잡음이 따르고 여러 가지 뭐 형사 문제도 생기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었죠. 깨끗한 선거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또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기는 단일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일화는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기고, 상식이 이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이 동의하는 단일화, 그런 모습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저는 저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랑 문재인 후보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그두 사람이 같은 캠프 출신이래요. 힐링 캠프. 거기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우, 저도 썰렁한.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가,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I may be wrong 이라고 그때 그 힐링 캠프에서도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계속 합니다. 언제든지 합니다. 실수도 하는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은 믿습니다. 국민들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 국민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작년 가을부터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열망, 바램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낡은 정치가 끝내야 된다. 더 이상 대립으로부터 벗어나서 화합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판단, 생각, 오르십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민 여러분들, 이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과 정신 모아 주십시오.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들 증명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 세력으로 청년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면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뭐 고학과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심히 땅을 파서 나오는 이제 사람 뼈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잘 복원하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오늘 또 안철수 대통령 예비 후보께서 제시한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모두 다 저희 얘기랑 좀 많이 다르죠?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반성을 해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모두 의지를 가지고 나가자 하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추측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부산역까지 한몇분 걸립니까?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죠? 네, 너무 내색하게도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께서 4시에 KTX를 또 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또 답은 다음에 또 그죠?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한번더 초청을 해서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도 옆에 조금 더 이렇게 있고 싶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연을 해주실 이렇게 멀리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멀리 와주신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